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2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최근에 나온 곡인데요. 헤이즈 씨가 부른 작사가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곡 같은 경우는 곡의 리듬이 보사노바이고 코드는 3개밖에 없어요. 원곡에서는 중간에 약간 코드가 살짝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연습하게 될 이 코드 3개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Em7. 자, 이 코드는 자주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리듬 연주를 할 때는 Em7 그냥 이렇게 5번 줄 E프렛만 잡는 게 편하고 아르페지오 연주를 할 때는 Em7 이렇게 잡는 게 저는 소리가 더 좋아서 이걸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르페지오 상황에서는 5번 줄과 4번 줄을 치지 않으니까 여기는 잡지 않고 약지로 2번 줄 3프렛 여기만 잡고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해줘도 되는데 이 곡에서는 이제 앞뒤에 있는 다른 코드들 때문에 Em7 코드를 중지로 잡는 게 편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게 Em7입니다. 그리고 F#-7. F#-7은 원래 이렇게 잡지만 우리가 아르페지오처럼 손으로 연주를 할 거라서 5번 줄은 안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고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 F#-7. 자, 그다음에 B-7. 네. 그래서 코드가 E-7 요렇게 잡았다가 F#-7 잡았다가 B-7 잡다가 그리고 다시 E-7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은 보사노바 리듬으로 연주되고 기타의 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연주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리듬들과는 달리 이 곡은 리듬이 두 마디에 걸쳐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사노바 리듬이 그렇습니다. 한 마디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마디 두 마디에 한 리듬의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보사노바 리듬을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귀로 듣고 따라하질 못해요. 조금 따라할만 하면 두 번째 마디에서는 리듬이 또 다르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곡을 통해서 두 마디 형태의 보사노바 리듬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보사노바 리듬 중에서 간단한 형태를 조금 복습을 하면서 오른손에 대한 감각을 조금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같이 보면서 연습하시겠지만 리듬을 입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읽을 수 있어야 손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듬 패턴 보시면 줄 아래 콩나물, 네, 음표로 된 거는 궁이에요. 베이스, 궁, 궁, 궁. 네, 뭐 Em7이다 그러면 6번 줄, 궁. 그 다음에 위에 짝대기 돼 있는 건 따. 1, 2, 3번 줄 뜯는 거 따. 네, 먼저 궁 따만 해볼게요. Em7 잡고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리듬표 보시면 궁따궁궁딴따 이렇게 돼 있어요. 궁따궁궁딴따 자 같이 해볼게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궁따궁궁딴따 이렇게 됩니다. 약간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궁따궁궁딴따에서 벌써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입으로 먼저 소리 내라고 했어요. 궁따궁궁딴따 궁따궁궁딴따. 자, 지금은 베이스와 검지중지 약지 고음부만 나눠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이제 베이스와 고음부를 같이 칠 때는 짠! 짠이라고 읽으면서 자, 두 번째 패턴 보시면 짠! 따! 궁! 궁! 딴! 다! 네, 첫 박자에 짠! 그 다음에 따! 궁!
쿵 딴다.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짠다 쿵쿵 딴다 짠다 쿵쿵 딴다. 아, 이거 약간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시작. 짠다 쿵쿵 딴다 짠다 쿵쿵 딴다. 자, 요걸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짠다 쿵쿵 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 리듬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연주하실 수 있으면 이 곡의 연주는 매우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연습해 보겠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마디에 시도레미 하면서 E-7 한 마디, F#-7 한 마디, 그리고 B-7 두 마디 이렇게 진행되는데 E-7부터 여기 네 마디가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코드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드 진행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중간에는 코드가 살짝 바뀌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그냥 이 네 마디 코드 가지고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악보는 이 네 마디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마디 시도레미 이 부분은 일단 지나가고 E-7 부분부터 리듬을 보시면 E-7 아래 요거 짠이죠. 짠, 딴. 네. 짠, 딴, 궁, 딴, 짠 하면서 요 리듬이에요. 자, 먼저 입으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짠, 딴, 궁, 딴, 짠, 딴, 궁, 딴, 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짠, 딴, 궁, 딴, 짠, 딴, 궁, 딴, 딴. 이렇게. 자, 손으로 해볼게요. 먼저 코드 안 잡고 해볼게요. 짠, 딴, 궁, 딴, 짠, 딴, 궁, 딴, 딴.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E-7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친 다음에 F#-7이 싱코페이션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제가 먼저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약간 빠르게. 시작. 이렇게. 자, 이 리듬이 B마이너에서는 코드가 바뀌지 않고 계속돼요. B-7에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네 마디 연주가 노래 끝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하면 이 노래의 연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자, E-7부터 시작해서 B-7까지 네 마디를 세 번 정도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됩니다. 네, 평소에 보사노바 리듬을 자주 연습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네 마디 치는 것도 헷갈리는데 두 번 치고 세 번째 치니까
더욱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네 마디를 약간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네 마디 연주를 약간 더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리듬 연주가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 하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만 연주하면 살짝 지겨울 수 있으니까 자, 노래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타박보 지도레미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리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줄 마지막에도 다시 시도렘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도렘이 멜로디 치지 않고 B7 계속 연주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 뭐랄까 변화를 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살려주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자, 아랫줄 내려와서 여섯 번째 줄까지 계속 연주하고 천사와 이렇게 하면서 11번째 마디 내려왔죠. 그리고 B-7 다시 E-, F#-7 쭉 진행되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21번째 마디 때론 슬픔도 과장해 적었네 라는 부분에 B-7 부분에 역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악보에 B-7 옆에 역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연주합니다. 자,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처음 시작은 B 마이너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고 3-2번 줄. 그 다음 아예 검지까지 떼고 3-2번 줄. 그 다음에 4-2번 줄. 자, 제가 천천히 들려드리면 이렇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요렇게. 자, 먼저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한 번 더. 시작. 요렇게입니다. 약간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시작. 요 정도 속도요. 다시 한번 시작.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악보로 돌아와서 때론 슬픔도 E-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B-7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E-7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자, 다시 때론 슬픔도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30번째 마디에도 보시면 B-7 옆에 역삼각형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노래 끝나는 부분, 내 욕심을 용서해 할 때 B-7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서운하니까 88마디 E-7부터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헤이즈 씨의 노래 작사가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보통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곡에 대해서 작곡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래들은 가사가 멋진 곡들이 많아요. 뭐 저도 예전에 한 몇 년 정도 작사가 과정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배웠던 내용 중에 시와 노래 가사는 굉장히 다르다. 글의 성격부터 다르다. 왜냐하면 시라는 거는 어떤 언어의 유희이고, 이 글이 주는 말의 맛을 점점 읽으면서 느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점점 찾아내는 게 주된 목적인 글인 반면에, 노래 가사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듣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는 일반인들이 듣기에 못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어려운 단어나 그런 걸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 노래는 보통 망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야, 이 가사 내용을 모르겠네,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 그러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듣더라도 명확하게 귀에 꽂히는 글을 써야 좋은 작사가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시인은 이 시를 읽고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점점 뭔가가 발견되는 느낌, 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좋은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사노바 리듬이다 보니까 헤매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또 두 마디짜리 리듬이다 보니까 방금까지 연주할 때는 됐었는데 잠깐 뒤돌아서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연습하려고 하니까 다 까먹었다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 리듬은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헤이즈 씨가 부른 작사가라는 노래 몰라도 돼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 무슨 노래야 할 텐데, 이 노래는 몰라도 되는데 이 리듬은 꼭 외워두세요. 보사노바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듬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